시간이네요.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정리했네. 자, 84쪽. 자, 취득의 개념과 범위. 84쪽. 나와 있어요? 자, 두꺼운 글씨만 보되 취득세는 고딕체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리고 공부상 취득 행위가 아니라 고딕체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2번 별 딱 붙여 의제 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의제가 뭐다?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간주 취득. 그래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뭐다? 본다. 그 뜻이에요. 의제 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간주 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양괄호 3번 실질과세죠. 그래도 고딕체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무슨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뭐다? 본다. 그래서 합쳐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고딕체 찾으셨어요? 자, 그 다음 양괄호 4번 별 하나 딱 붙여 취득의 구분. 취득의 구분을 알아야 취득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대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 취득과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아니더라도 특정 재산의 종전 내용이 변경 밑줄 긋고 변경되는 의제 취득. 변경되는 의제 취득을 말하며 사실상 취득은 다시 뭐와 뭘로 나눈다? 원시와 승계로 구분한다.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별 딱 붙여요.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를 잘해야 된다. 자, 취득의 구분, 범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취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오른쪽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과 무슨 취득으로 구분한다? 간주 취득, 의제 취득으로 이렇게 나눈다고요. 두 가지로. 간주 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 취득. 민법에서 배워요. 자, 그리고 사실상 취득은 다시 뭐와 뭘로 구분한다? 오른쪽에 승계 취득. 승계 취득과 무슨 취득으로? 원시 취득. 그리고 승계 취득은 다시 뭐와 뭘로?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 그래서 세법은 유상인지 무상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찾았어요? 유상 무상? 그럼 승계는 뭐다? 남의 거를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럼 무슨 등기 신청해야 될까요?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지. 이전 등기. 이전 등기할 때 뭐를 납부하고 가야 된다? 취득세 납부하라 이거지.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뭐다? 원시 취득은 이전 받는 게 아니죠? 최초로 취득하는 거야. 자기가 최초로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를 원시 취득이라 그래. 최초를 원시라 그래요. 그렇게 왜 책을 왔다 갔다 그래요 지금? 어? 아니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앞에 거 기억 안 나면 그냥 따라오면 돼요. 앞에 거 찾다 보면은 다 놓쳐버린다고요. 그럼 최초로 취득하잖아. 그럼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할까요? 최초로 취득하면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그럼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우리는 세법은 어디까지 배우는 거다? 취득세 납부.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는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공통사항은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를 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준다. 여기까지 배우는 게 세법이라고요. 자, 그 다음, 간주 취득이 나와 있죠?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 의제. 이거는 취득이 아니야. 그러나 이거는 뭐다? 재산의 가치가 이건 변경시킨 거야. 목적물을 변경시켜서 뭐가 증가가 되는 거야? 가치가 증가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산 게 아니라 이전 받거나 최초로 취득한 게 아니죠? 과세대상 물건을 변경한 거야. 변경은 산 게 아니잖아. 변경해서 가치가 증가됐지? 그러니까 취득은 아니지만 법에서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거기. 옆에 네 개 찍혀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있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꼭대기, 승계, 자, 유상. 대표적으로 뭐다? 매매. 매매는 뭐 주고 산 거야? 금전. 돈 주고 샀으니까 유상이잖아. 유상. 매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어? 교환. 별 하나 딱 붙여. 교환은. 교환은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승계 취득입니다. 교환. 갑돌이. 을돌이가 과세 대상 물을 뭐 하는 거야? 교환하는 거야. 교환.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교환해. 아파트를 교환할 수 있잖아. 어? 아,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으로 교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환. 그래서 아파트를 주고 인 토지를 주서 이제 교환하는 거야. 교환한다고요? 교환은 거래가액이 없잖아. 그럼 이에는 뭐를 아파트를 주고 땅을 받지? 그럼 이에는 토지를 주고 아파트를 받잖아? 그 물건이란 대가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환은 어디에 들어간다? 유상. 아파트 주고 땅 받고. 그리고 이 녀석은 토지 주고 아파트 받고 물건이란 대가를 받은 거요. 교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다? 이런 경우 있어. 내가 저층에 살아. 근데 어떤 어르신이 로얄층에 사는 거야. 교환할 수 있어. 그러면 취득세 내야 되는 거야. 등기칠 때는 다시 등기쳐야 되잖아. 유상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뭐가 있어? 현물출자. 이것도 유상에 들어가. 출자인데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출자하는 거야. 자, 회사를 설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설립해. 법인을 설립한다. 그럼 금전을 출자하지 않고 갑돌이가 뭐를 출자하는 거야? 토지 건물을. 토지 건물을 출자한다고. 즉 발기인들, 창립 멤버들은 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아? 지분 또는 주식이란 대가를 받아. 그럼 현물 출자는 뭐다? 누구 입장이다? 법인 입장이야. 그럼 법인은 토지 건물 받았지? 등기쳐야 되잖아. 취득세 납부. 뭐를 주고 산 걸로 보는 거야? 토지 건물 대가를 주고. 그래서 이 갑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양도세를 물고. 법인 입장은 법인 명의로 등기쳐야지 취득세를 물는 거야. 그래서 토지 건물 주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 그럼 갑 입장은 얼마에 팔아먹은 걸로 보는 거야? 10억에 팔아먹은 걸로 봐.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야? 그럼 법인은 10억 주고 샀지? 샀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법인 명의로. 그럼 취득세에서 현물 출자는 개인 입장이다, 법인 입장이다? 법인이 앞에 붙여. 법인이. 개인이 하면 틀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돼요. 법인이 현물 출자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국 세 가지의 공통사항은 뭐다? 이거 봐. 돈 주고 사고
물건 주고 사고 물건 주고 교환했지? 그럼 이해는 주식 주고 취득했으니까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이라 그래야 돼. 자, 그 다음 무상. 무상이잖아. 대표적인 주자가 뭐가 있다? 상속증여. 자, 상속증여는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는 뭐를 내고 가야 돼? 취득세 납부를 하고 가야 등기 접수를 받아줘요. 그 상속받더라도 뭐다? 취득세 내야 돼. 증여받더라도 취득세 내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뭐를 납부하고 가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 무상이잖아. 대가가 없는 거지. 그러나 등기 칠 때는 뭐를 납부하라? 취득세 납부를 하라. 기부도 똑같지? 기부도 대가 없이 받는 거잖아. 그럼 기부받은 거를 등기 칠 때는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래서 승계는 유상과 무상으로. 자, 그 다음 최초의 취득을 뭐라 그래요? 원시취득. 원시취득 있잖아. 그래서 옆에 보면은 토지는 옆에 나왔잖아. 공유, 수면, 매립간척 최초잖아. 옛날 충청도 대표적인 주자가 누가 있어? 현대 정주영 씨. 서산 아파트를 메꿔서 농지로 전용했잖아. 그래서 공유, 수면, 매립, 관척은 최초의 취득이에요.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보존등기 신청할 때 무슨 세금 낸다? 취득세 납부. 자, 그 다음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회사가 만드는 거지. 그럼 선박은 최초의 취득을 뭐라 그래요? 건조. 이 건조를 몰라. 선박회사에서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야. 건조가 뭔지 모르겠대. 최초로 배를 만든 거니까 원시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그럼 제조 조립은 원시야. 차량을 제조하잖아. 기계장비나 항공기는 조립하잖아. 항공회사에서. 그죠? 항공기를 조립하는 거야. 이거 최초의 취득이라고요. 건조, 제조, 조립은 회사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최초의 취득이라고요. 찾았어요? 예? 그거는 1월달에 배워. 지금 취득의 범위. 그냥 가르치는 것만 하세요. 편안하게. 근데 질문 잘했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제조하지. 자동차 회사는 세금이 없어. 우리가 이전 받았을 때 취득세를 내는 거야. 그거는 이제 1월 달에 들어간다고요. 11월, 12월은 용어 정리에 용어 정리. 그래서 건조, 제조, 조립은 회사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거다. 원시라고요. 자, 광업권, 업권 나왔다. 출원. 자, 출원도 뭐다? 관계 기관에 서류를 처음으로 제출해서 출원받는 거야. 그래서 출원은 뭐다? 최초의 취득이다. 그러니까 광물을 채굴하고 싶으면 뭐다?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출원은 뭐다? 최초의 취득이다. 출원 나와 있어요? 가두리 양식장을 하려면 지자체에 들어가서 출원받아야 돼. 서류를 제출해서 뭐다? 확인을 받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출원은 뭐다? 최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간주취득은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몇 년 출제되는 거야. 간주취득. 자, 이거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실상 취득은 뭐다? 제3자로부터 이전받거나 최초로 취득해서 내 것이 되는 거지? 아, 제3자로부터 이전받아서 내 것이 되는 거고 원시는 최초로 취득해서 내 것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의제 취득은 뭐다? 원시도 아니고 최초도 아니야. 이거 뭐라고 적었어? 변경한 거야. 있던 거를. 변경해서 뭐가 증가가 됐다? 가치 증가가 됐으므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다? 토지. 토지 나왔잖아.
무슨 변경? 지목 변경했잖아. 변경한 거야. 산 게 아니라. 변경해서 뭐가 증가됐다? 가액 증가가 되면 취득으로 본다. 가액 증가야. 가액 증가 뭐에서? 변경해서. 그럼 뭔 뜻이다? 잘 봐라. 이제 전이야. 전을 지목 변경해서 전을 지목 변경해서 대로 만들어. 집 대지로 만들어. 알아들었나요? 지목 변경했지? 그럼 밭이었을 때는 1억이야. 대로 지목 변경하니까 9억이 됐어. 그럼 변경한 거잖아. 지목을 바뀌었지? 그럼 1억짜리가 9억짜리가 됐잖아. 그럼 증가분은 얼마야? 증가분은 얼마야? 8억은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도 포인트가 뭐다? 가액 증가 변경해서 산 게 아니야. 이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이잖아. 자, 건축물도 위에도 있잖아. 신축, 재축. 신축은 처음이잖아. 공법에서 다 배워. 자, 여기 보세요. 건축물을 여기 봐. 돈 주고 사면 어디에 들어가? 건축물을 돈 주고 사면 유상. 건축물을 상속 증에 받으면 무상. 그리고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면 원시. 건축물을 내가 지으면 원시야. 근데 여기는 뭐야? 개수한 거야. 요 공법에서 개수는 두 가지야. 이거는 개수는 뭐냐?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를 개수라 그래.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건물의 리모델링에.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면 건물 가치가 뛰어지지? 산 게 아니잖아 이거. 리모델링하면 가치가 증가되므로 취득은 아니지만 뭐다?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리모델링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 이거는 뭐라 그래요? 종류 변경이라 그래. 종류 변경. 차량기가 지목이 아니야. 종류 변경. 그래서 뭐가 증가됐다? 옆에 저거 땡땡에서 가액 증가. 가액 증가야. 종류 변경이야. 가액 증가야. 자, 예를 들어서 뭐다? 차량이 있지? 자, 여기 봐. 여기 봐. 차량을 돈 주고 사면 유상. 상속 증에 받으면 무상. 종류 변경하면 원시잖아. 그럼 트럭이 있어. 트럭. 바퀴 달린 트럭이야. 돈 주고 사면 일로 가지? 상속 증에 받으면 이렇게 가지? 민자 트럭이야. 여기다가 뭐다? 냉동탑을 설치해. 얼음 장사하려고 냉동탑. 돈 투입됐잖아. 그럼 차량 가치가 올라가. 이거 산 게 아니잖아. 이런 거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은 뭐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산 게 아니야. 이전 받은 게 아니에요. 취득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선박은 세월호 사건. 세월호. 정원을 늘렸잖아. 500명 탄 거를 막 증축 등을 해서 막 600명 타게 만들었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런 게 종류 변경하면 취득세 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대부분 안 내. 과세관청이 잘 몰라. 신고에 의존한다고요. 일일이 어떻게, 이것도 뭐다? 법은 이렇게 돼 있다. 실제적으로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속도로에서 딱 경찰들이 지키면서 저 냉동탑 신고했을까 할까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걸리면 된다. 법적으로.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과점주주야. 별 두 개 딱 붙여. 과점주주. 뭐를 취득했어? 주식. 과점이야. 이거는 열거된 거를 취득하느냐 과점주주가 포인트는 뭐다?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은 취득세 안 내. 주식은 취득세 안 내잖아.
아, 주식 사면 취득세 내놔요? 안 나지? 요즘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불상사가 일어나죠?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착각 속에 살거든. 왜? 우리 가족도 나 몰래 주식 투자를 했어. 3천만 원. 큰아들이랑. 오, 막 처음 들어가. 얼굴 표정이 막 60만 원도 올라. 3천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 된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거기서 끊으면 내 돈이야. 근데 천만 원 벌면 1억 벌려고 그래.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그건 진행형이다 이거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니까 주식이 막 떨어지는 거야.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 나도 가세했어 거기다. 큰아들이 이제 둘이 이제 2천만 원 투자했는데 막 천만 원 본 거야. 견물생심이라고. 그래갖고 천만 원 투자했어. 근데 이제 500만 원 떨어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일을 제대로 못해. 쉬는 시간마다 주식 거를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불렀지. 지금 얼마 손해났냐. 360만 원. 끊어라. 그 대신 네가 저지른 거니까 반타작하자. 손해를. 그래갖고 딱 끊었어요.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해요. 우리 그 누구다. 처남도 주식 투자를 8천 해서 8천이 1억 6천 된 거야. 거기서 내가 끊으라 그랬어. 형님 끊어라. 아니래. 8천이 이제 8억이 됐는데 딱 1년 만에. 자, 얼땅망 지금 1600만 원 남아있어. 제 명예 못 살아. 그래서 주식은 딴 게 아니라 진행형이다. 딱 끊었을 때 그게 내 돈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90%는 끝까지 갑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수없이 많아.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지금 번 게 아니야. 끊으면 벌어. 진행형이다. 조심해야 돼요. 주식은 항상. 그러나 이제 전파를 많이 받고 제 10년 생명이 단축됩니다. 주식 투자하면. 계속 보잖아. 그 스마트폰 할 때도 이렇게 떨어져서 해야 돼요. 전화 걸 때도 이렇게 떨어져서 해야 돼요. 의학적으로 규명된 거예요. 1시간 이상 하면요. 건강상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기타 등등 아주 스마트폰이 안 좋아요. 주식은 취득세 안 내? 근데 취득세를 안 내지만 취득으로 본다. 뭐가 됐을 때? 과점주주. 과점주주야. 그럼 과점주주는 이제 지분비율이겠지? 지분비율로 따져. 그래서 지분비율이 전체 주식수에 옆에 없으면 50% 초과. 과반수가 넘어가야 돼. 50% 초과야 초과. 딱 50%는 과점주주가 아니야. 50%에다가 한 장만 더 구입해도 과점주주가 된다. 그럼 과반수가 넘어갔지? 그럼 이 회사를 뭐한다? 지배하잖아. 사실상 경영을. 지배권 행사를 해. 이 회사를 지배한다고. 과점주주가 되면 비상장 법인에 중요한 거는 비가 붙어야 돼. 비. 비. 우리가 상장 주식의 대표적인 건 뭐야? 주식은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잖아. 상장 주식. 알아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알면 돼, 세법은. 상장 주식이잖아? 그럼 비상장 주식으로 구분해.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 또는 투기하는 게 뭐야? 코스피야. 코스피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과점주주는 세법에서는 코스, 닭, 그리고 상장 안 된 거. 그래서 비가 붙어야 돼, 비가. 그래서 상장 주식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안 내? 대부분 돈 잃으니까. 98%가 잃어. 그러니까 정부도 아는 거야. 계속 투자하라 이거지. 국가와 민족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취득세 안 걷는 거야. 그래서 비상장 주식이 대표적인 게 뭐다? 코스, 닭. 그러니까 무식하면 코스, 닭이 뭔지 몰라. 중소기업 주식이에요? 벤처기업 주식?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가 붙어야 돼. 엔드 50% 초과. 그러면 이 회사를 지배하잖아. 그럼 지배하잖아. 자기 것처럼. 그럼 지배하니까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 13개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 지분 비율만큼. 취득세 내라 이거지. 그다음 과점주주는 50% 초과를 얘기하는 거야. 초과. 과반수가 넘어간 이 회사를 지배하지 관리, 처분,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주식을 취득했지만 세금을 내라 이거지.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보다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과세한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50% 이상이 아니야. 초과. 왜 과점이야? 독점이 아니라 과점은 혼자가 안 되면 친인척을 끌어들여서 두세 명도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을 두세 명이 지배하면 과점이라 그래. 혼자 지배하면 독점이라 그래. 그래서 과점은 혼자가 안 되면 배우자를 끌어들여서 두세 명이 하셔서 50% 초과돼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이 아니라 세법은 과점이라 그래요. 두세 명도 된다 이거지. 특수관계인 끌어들여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딱 40%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제 배우자를 끌어들여. 배우자를 끌어들여서 20%야. 합쳐. 그럼 몇 프로야? 60%. 그럼 이 얘는 뭐다? 과점주주다. 그래서 이 회사를 지배함으로 세금을 걷겠다. 어떻게?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 법을 왜 만들어? 네? 외국인들이요. 여기 봐. 외국인들이 비상장 회사를 주식을 취득해. 외국인들이 딱 이렇게 취득해서 어? 과점주주가 되는 거야. 그래 이걸 상장화 시키면서 팔아먹고 도망가더라 이거지.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외국인들이 절반 초과해서 취득했을 때는 법에서 제재를 하는 거야. 취득세 납부하고 가라 이거지.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박스 별 붙였어요. 별 붙였지.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89쪽으로 들어갑니다. 89쪽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들어간다. 취득세 납세. 오늘 납세 의무자까지 할 거예요. 이거 별 딱 붙여. 이번에 출제 예상이에요. 납세 의무자는 별 붙이라고요. 자 4절 89쪽 취득세는 열거된 거죠. 한번 씌워봐요. 몇 개인가 마음속으로 13개가 나와야 돼. 일단 13개죠? 시기라도 잘 씌어요. 13개 누구에게 부과한다? 취득한 자. 그럼 취득한 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용어가 뭐다? 매수자. 양도인 하면 틀려. 양 매도자면 틀려. 그래서 이쪽은 취득세를 납부하고 도인이나 매도자는 팔아먹는 거지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취득세는 양수인. 가운데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팔아먹는 자는 가운데 도자가 들어가고 다 똑같은 거라고요. 사는 사람은 취득세,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물어야 됩니다. 자 취득한 자 세 글자로 뭐다? 양수인. 자 1번 누가 낸다? 사실상 취득자. 가장 중요하잖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슨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해당 과세물건의 소유자 또는 뭐가 나왔다? 양수인. 도인 하면 안 돼요.
왜 소유자가 나와? 양수인은 알겠죠? 소유자가 왜 나와? 이거 간주취득. 이거는 부동산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변경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간주취득은 취득자가 없잖아. 소유자가 내는 거에서 소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했으니까 소유자가 내야지. 가치가 증가되면. 자, 그 정도만 알아요. 기초과정은.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자, 2번. 밑으로 내려와서 주체구조부취득자. 주체구조부취득자야. 주체구조부취득자.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건물주야. 주체구조부가 건물이야. 그럼 건물주를 얘기하는 거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이렇게 건물이 있어. 갑소유 건물이야. 갑소유 건물이라고요. 갑소유 건물. 갑을 뭐라 그래요? 건물주. 세법에서 길게 뭐라 그래요? 시험은 건물주라고 안 나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 취득자. 근데 은행이 있어. 은행. 은행이 이거를 임차를 합니다. 은행이.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는 거야. 그럼 은행이 들어가지? 그럼 1층에다가 뭐를 설치해? 부착된 금고. 금고를 설치하잖아. 이거를 뭐라 그래요?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야. 그치? 그럼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뭐가 돼? 건물에 가액이 증가되잖아. 즉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개수라 그래. 개수라 그래요.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했잖아. 열거된 거. 그러면 부착된 금고가 들어옴으로써 건물 가치가 증가되지? 그럼 이에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구가 납세 의무자다? 갑이야. 건물주가. 그래서 건물주와 은행을 뭐라 그래요? 가설한 자. 가설한 자가 다르지? 이럴 때 법상 납세 의무자는 뭐다? 갑이야. 건물주는 뭐다? 아, 은행은 법상 부담자야. 세법은 누가 부담받든 신경 안 써. 법상 납세 의무자만 신경을 쓴다. 그럼 이게 그래서 갑이 반발할 수가 있잖아. 누구 거야? 부창땡 은행 거잖아. 은행 거니까 뭐야? 갑 보고 세금을 내라 그러지? 그럼 갑은 반발하니까 법을 어떻게 만들어서? 부착된 금고는 건물에 붙어있지? 건물과 뭐다? 함께.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아, 이거 누구 거야? 이해 거잖아. 그러나 법은 어떻게 봐?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건물 가치가 올라가지? 그래서 이 부착된 금고는 뭐와 함께?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꼼짝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고딕체가. 그리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는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취득한 걸로 본다. 절대 이 지문은 가설한 자가 나오면 안 돼요. 가설한 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근데 거기 뭐가 나왔어 앞에? 효용가치. 효용가치가 뭐다? 은행이 입주하면서 건물에 효용가치가 높아지지? 즉 건물가치가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결론은 뭐다? 세금을 빨리 걷겠다.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그렇잖아. 세입자에게 걷으면 징수가 늦어질 수도 있잖아. 건물주는 바로바로 내요. 안 하면 압류 들어가니까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모든 법상 납세의무자는 건물주다. 가설한 자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상가가 있다. 건물 세놓을 때 있잖아.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봐야 돼. 알아들었나요? 뭐가 들어오는지 보고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을 달아야 돼요. 왜 안 달았을 때는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는 뭐다? 딱 할 때 이제 종목을 물어보고 시설물도 따져봐야죠. 그래서 이유는 뭐다? 취득세를 빨리 걷겠다. 세입자는 부담만 하라. 법상 납세 의무자는 건물주에게 걷겠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가 안 들어오면 건물주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야 세금 징수가 빠르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90쪽. 자, 3번. 자, 포인트가 뭐다? 변경 시점. 절대 변경 후 하면 안 돼. 시점. 자, 무슨, 이게 옆에 적어.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야. 간주 취득의 납세 의무자는 뭐다? 변경 후 하면 안 돼요. 시점. 이거잖아. 이거 지목 변경 했잖아. 지목 변경. 그럼 이거 8억이 뛰었지? 어느 시점에 팔아야? 변경 시점. 그래야 60일 이내에 변경 후 하면 어떻게 돼? 무한대잖아. 변경 후 하면 세금 징수가 늦어져. 여기 봐. 지목 변경 했잖아. 그럼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내야지. 언제? 변경 시점부터 60일이야. 변경 후 하면 아무 때라도 내야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변경 시점. 뭐에 속지 말자. 변경 후 하면 틀려. 그럼 취득세 징수가 늦어져. 자, 그 다음. 뭐요? 주어가 상속인. 여기 봐, 이거 상속. 상속받았다.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 상속받으면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 이전 등기. 취득세 납부해야지? 어? 누구에게? 여러 명이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속받으면 요즘은 공동상속을 많이 하거나 근데 사망하잖아. 돈 있는 분들은 무조건 100% 싸워. 서민들은 덜 싸워. 또 집안이 콩가루지만은 부의금 갖고 싸워. 저도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엄청 싸우더라고. 아, 진짜 있잖아. 돈 앞에는 있잖아요. 싸운다니까. 부자들은. 부자들은 100억 이상 있지? 그거야, 100억 이상. 국세청 통계가 98%가 싸워. 재산날 가면 형제자매끼리 등 돌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쪽팔린 게 뭐다? 부의금 때문에 싸워. 네가 많이 들어왔다, 내가 많이 들어왔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 싸워? 형제자매는 안 싸워. 옆에 다른 핏줄이 있잖아. 다른 핏줄 때문에 싸워. 눈치 봐. 다른 핏줄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초상 나면은 있잖아. 다른 핏줄은 가면 안 돼. 그냥 내 핏줄만 모이면 협의도 잘 돼요.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예요. 싸움하면 안 돼요. 시험은 여기까지야. 자, 그 다음 5번. 조합원. 조합. 원자가 들어갔어. 자, 뭐야.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이거 들어봤잖아, 사회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조합은 모집하지. 아파트 싸, 비싸. 응? 아, 뉴스에 나오잖아, 조합원 아파트. 그거 싸. 일반 분양가의 절반도 안 돼. 싸.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 내야지? 누가 내는 거야? 조합원. 근데 이런 거, 이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언제 지을지 몰라. 그리고 나중에 처음은 싼데 분담금이 독박 쓸 수 있어. 일반 분양보다 더 붙을 수 있고, 내가 아는 동네는 15년 만에 소송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야. 이게 모르는 분들은 싸니까 들어가. 어? 제대로 사업을 진행되는 게 극히 드물어요. 재수 없으면 끝까지 막 가는 거야. 소송 걸리고 난리 부르스를 떨어요. 그래서 이 조합 아파트는 나쁜 건 아닌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 조합원분은 누가 낸다? 조합원이 낸다. 원차가 들어가야 돼요. 조합원.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조합 아파트 말고, 자, 재건축이 들어가잖아. 들어갔지? 노후 분량으로 재건축이 들어가. 천세대야. 천세대. 재건축이 들어간다. 이거 새 아파트가 되면 로또잖아? 로또야, 로또. 어. 서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되면 10억 이상 남아요. 알아들었어요? 어, 20억도 남을 수 있어, 입지에 따라. 어.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 천세대. 이거 누구 아파트 거였어요? 조합원이잖아. 그러면 천세대를 지어? 더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어, 용적률을 늘려서 더 많이 짓잖아. 그다 용적률을 늘려서 뭐다? 200세대를 더 지어. 이렇게. 그럼 이거 둘 다 새 아파트가 되지, 결국은? 새 아파트가, 이거는 천세대는 누구 거야? 조합원 거야. 그럼 천세대에 대해서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원.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일반 분양이야. 일반 분양에서 돈을 저 받아서 재건축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당첨되면 로또야. 일반 분양. 서울 같은 경우는 막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일반 분양분은 조합이 내고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내는 거야? 분양 받은 자가 취득세를 당연히 내야지. 그래서 시험은 이것만 나오는 거야. 조합원. 알아들었죠? 어. 이런데 조합장은 막 수백억 벌어. 조합장이 되면 알아들었나요? 건설회사랑 짜가지고. 내가 옛날에 조합장 했으면 나 여기 지금 없어. 어. 그래갖고 뇌물 먹어서 검찰로 송치되잖아. 그래갖고 딱 1년 살다 나와. 1년 살다. 어, 그래갖고 수백억 챙겨서, 어? 편하게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럼 남자가 구치소에, 어? 들어갔다. 100억 주고 1년 기다려라.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어? 30%는 도망가고, 돈 갖고. 그래도 70%는 정이 있어서 기다려준대. 딱 1년. 그러니까 3년 동안 형을 받았다. 90%는 도망가고 10%만 남는데 그게 현실이야. 돈 앞에는 부부도 필요 없다고요. 아, 3년 동안 어? 그 긴긴 세월이잖아요.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겠다 이거지. 좌우간 조합원이 내는 거요. 그래서 조합원 용 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잖아. 그러면 조합원용이니까 두 번째 까만 거는 누가 낸다? 조합원이 내는 거야. 조합원.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다만 어렵게 나왔을 때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거야. 일반 분양분이야. 일반 분양분은 뭐다?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아니하는 부동산은 뭐다? 제외한다. 누가 취득세를 최종적으로 내야 돼? 분양받은 자가 내야지. 이게 일반 분양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제외와 포함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 제외한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은 누가 낸다? 수입하는 자. 뭐가 들어가? 외국. 외국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 외국 소유물이잖아. 외국 소유물을 포인트는 뭐다? 수입했잖아. 왜 수입해? 밑줄 그어.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내 게 아니지? 누구 거야? 외국인 거잖아. 그러나 법상 납세의무자는 이득을 챙기니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외국자가 들어가면 승계취득자 그러면 안 돼요. 수입하는 자. 주인은 누구 거야? 외국 소유물이야. 그러니까 수입하는 자가 반발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만들었다? 꼼짝 못하게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자관 외국자는 뭐다? 수입하는 자. 자, 그 다음 7, 8번은 필요 없고 9번에 별 하나 딱 붙여.
9번까지만 오늘 하는 거예요. 9번까지만. 기초니까. 9번까지. 9번이 제일 중요해. 여기서 별 딱 붙였어요. 자, 누가 나왔다? 가족,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잖아. 자, 7번 봐요. 갑돌이가 배우자로부터 취득해. 취득했잖아. 그럼 취득세 내야지. 가족 간에. 그럼 취득세는 이건 이전 받는 거잖아.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거지.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유상취득으로 볼 것이냐 무상취득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세법은 나눠. 가족 간의 취득이잖아. 그럼 우리가 상식이야. 가족 간의 취득은 대가가 있다 없다. 가족 간의 취득은 대가가 없어.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원칙은 뭐다?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상은 증여를 얘기하는 거야. 상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 생전에 주는 거니까 죽으면 상속이지. 그래서 가족 간에 이전은 대가가 없다. 무상. 무상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증여. 그래서 그렇게 나왔잖아 거기. 9번에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이야. 자, 근데 여기 봐 이제. 근데 대가를 주고 살 수도 있잖아. 가족 간의 거래인데 대가를 주고 살 수도 있지? 그래서 대가 지급을 증명. 돈 주고 샀다. 증명 또는 입증하면은 뭐다? 대가를 주는 거지?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명해야 돼. 입증. 대가 지급 사실을. 그래서 다만 까만 거 나왔네.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하면 돼. 근데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세율이 달라. 취득세, 세부담률이 달라. 이 증여는 많이 나오고 유상은 보편적으로 덜 나와, 취득세가. 그럼 가족 간의 거래는 원칙을 얘기하죠? 이거야. 세율이 높아.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대가를 주면 세율이 낮아. 그럼 가족 간의 거래는 뭐다? 특정적인 걸 빼고는 뭐로 가려고 노력해? 유상으로 가려고. 그래서 세율이 낮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분나는 거야.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취득세가 달라진다. 그럼 가족 간의 거래는 어떨 때 증명이 되는지 예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박스 나왔잖아. 1번 공매. 가족 간에 공매로 취득했어. 공경매야, 공경매. 공경매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 자산관리 공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공경매는 대가가 나가니까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다 뭐다? 유상. 자, 파산 선고, 밑을 굽고. 가족이 망했어.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지? 그럼 이 파산 가족이야? 배우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거야. 그러면 배우자 재산은 법원에 귀속되잖아. 그럼 법원에 귀속된 거를 가족이 취득하는 거야. 그럼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지? 파산 선고, 가족이 파산 선고 받았어. 가족이 취득하면 돈이 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별 하나 딱 붙여. 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대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이야. 그럼 부동산을 가족 간에 서로 교환한 거야. 근데 어떤 부동산을 교환해? 등기 등록이 필요한. 등기처야 알 거 아니야, 과세관청이. 필요한 거를 가족 간에 교환했다면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지. 그래서 교화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 이거 배웠잖아, 교환.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교환은 유상에 들어간다고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무상. 그러면 틀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네. 증명하면 되잖아. 그럼 증명은 입으로만 떠들면 안 되죠? 그럼 증명하는 방법은 밑에 기역 니은 디귿을 나왔잖아. 뭘로 증명했어? 소득으로 증명. 벌어서 샀다. 그럼 세무서가 확인해 주죠? 소득으로 증명하면 돼. 벌어서 샀다 이거지. 소득 증명. 딱 밑을 긋고 기억에 소득으로 증명하면 돼. 벌어서 샀다. 그 다음 니은 이번에는 뭐다? 뭘로? 니은은 소유재산을 밑줄 그어 처분 또는 담보. 담보 잡혀서 대출받지? 뭘로 증명하여? 금액으로. 소유재산을 처분하면 금액이 생기잖아. 담보 잡히면 대출받지? 금액으로 증명했다. 돈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은 대표적으로 뭐다? 돈으로 증명하는 거야. 돈으로 증명하는 거라고요. 자, 디귿. 디귿 상속세 증여세잖아. 과세. 세금 냈어. 상속세 증여세를 세금 냈어. 근데 상속 증여세를 냈는데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자, 두 번째 밑줄 그어 상속 또는 수중 재산으로 증명하는 거야. 재산으로.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했다. 돈으로 증명해도 되지만 재산을 넘겨줘도 되는 거야. 재산이란 대가 유상이야. 됐어요? 리을은 뭐다? 당연한 거고 가목부터 다목까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자, 포인트는 뭐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입증. 입증이란 단어가 나왔잖아. 입증. 입증하면 되는 거야. 자, 잘 들어요. 자, 칠판 주목.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칠판 주목하라고요. 자, 첫 번째 뭐 배웠다? 취득의 범위를 배웠잖아요. 자, 칠판 주목. 취득은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간주 취득으로 구분한다. 사실상 취득은 승계와 원시로 구분한다. 승계는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그리고 최초로 취득하면 뭐라 그런다? 원시. 이번 시험의 포인트는 간주취득이에요. 이거는 있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변경한 거야. 변경. 지목 변경, 종류 변경 등등등을 해서 가액 증가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단, 과점 주주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다? 50% 초과하면 이 회사를 지배하지 혼자 또는 한두 명 지배하지 말아라. 지배하면 법상 불이익을 주는 게 뭐다? 취득세 납부하라. 그래서 50% 초과해서 주식을 취득했지만 취득세를 과세하려면 법을 어떻게 만들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무슨 주주다? 과점 주주다. 과점 주주요. 과점 주주. 자, 그 다음 이해.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자가 다르죠?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뭐라 그런다? 건물주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재건축이 들어갔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낸다? 조합 원자가 꼭 들어가야 되거나 일반 분양부는 최종적으로 누가 낸다? 분양받은 자가. 자,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은 외우면 안 돼요. 절대 쓸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러나 쓰고 싶으면 쓰세요. 지금부터 너무 공부에 몰입하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듣는 게 중요해. 자, 가족 간의 거래다. 가족 간의 거래는 원칙이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무슨 소리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하면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 입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돈으로 증명하거나 재산을 팔아서 증명하거나 가족 간에 교환하거나 대가가 나가는 것은 유상이다. 자,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이거 한 장짜리. 여기는 아웃라인만 나왔어요. 아웃라인. 납세 의무자는 없다고요. 알아들었어요? 납세 의무자는 없어요. 자, 그럼 1번. 자, 취득세 배웠잖아요. 자, 전체 정리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취득세 배웠다. 한 장짜리. 자, 첫 번째. 취득세는 지방세다.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취득세는 물납, 분납 할 수 없다. 찾았어요? 그리고 취득세는 힘센 자, 특광, 도세다. 납세지는 소재지다. 그리고 취득세는 과세할 대상이 열거된 게 13개다. 13개. 그리고 취득세는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 50만원.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과세표준은 가액으로만 결정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종가세. 그리고 취득세는 사람을 안 봐. 물건 보고 과세하는 물세다. 세율은 다음 시간에 배워. 그리고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투가세다. 두 개.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따라붙어. 그리고 활동 단계는 오로지 무슨 단계다? 취득 단계. 그리고 취득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원칙이 뭐다?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래도 연체하면 미납하면은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리고 성립 시기는 취니까 취득할 때. 그리고 확정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오른쪽 오늘 배웠잖아. 소멸 시기. 소멸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개가 있잖아. 오른쪽.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중요한 거는 제척기간이야. 밑에, 아래. 제척기간. 무신고. 제척기간은 무신고는 무칠래. 7년. 사기보장은 열받아요. 열받아요. 10년. 나머지는 몇 년이다? 5년. 땅 밑에 나와 있잖아. 국세지방세 똑같아. 그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원칙이 몇 년 안에 동거돼야 돼? 5년. 단 국세는 얼마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10년까지 거두면 되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잖아. 끝에 포인트만. 그래서 항상 국세 지방세를 물어보면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소멸 뭐다? 뭐다? 소멸시효다. 원칙은 둘 다 몇 년이야? 5년. 단 국세는 얼마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10년 안에 거두면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2주 만에 보니까 참 새롭죠, 그죠? 우리가 결혼하더라도 한 달 만에 한 번씩만 봐야 돼. 그러면 밥도 잘해주고, 요즘은 3대 7이에요. 남자들도 전업주부가 많아. 여자가 전문직이야. 우리 친구 전업주부, 전업 남자잖아. 밥 잘해, 된장찌개 잘해. 근데 우리 친구가 강남에 사는데 요리를 배웠어요. 남자는 전문직이야. 근데 승질 난대. 된장찌개 뜨려나는데 2박 3일 안 들어와. 전문직이니까 승질나서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내 취미가 요리야. 우리 집사람 나가서 돈 벌어 오라니까 이혼하자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 얘기 안 해. 자고간 여러분들 고생했네요. 이제 뭐다 이제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내년 계획을 나름대로 뭐다 차분히 세우고 내년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가장 큰 목표는 뭐다? 건강하자. 두 번째는 합격해서 중개 사가 되자.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